매화와 진달래, 그리고 벚꽃까지 꽃들의 계절입니다. 올해가 유독 다른 해와 달리 따뜻한 봄 기운이 먼저 문을 두드렸네요. 사랑이 가득해질 것만 같은 이 시기에 적절한 기획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는데요. 매번 다른 컨셉들로 꾸며짐은 물론 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이 동반되는 브런치 콘서트 시리즈가 있습니다. 클래식 애호가와 클래식을 처음 접하게 되는 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에게 울림을 전하고 있는 기획 프로그램인데요. 4월 18일 목요일 11시에 있을 이번 브런치 콘서트의 주제는 라인강의 뮤즈, 슈만과 클라라입니다. 이미 음악 애호가들에게는 슈만과 클라라의 사랑, 또 이 사랑으로 인한 작곡 스토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둘의 사랑은 험난함과 함께 시작했답니다. 슈만이 사사한 피아니스트이자 당대의 명교수인 비크가 이 둘의 사랑을 반대했었는데요. 왜냐하면 비크는 클라라의 아버지였기 때문이죠. 슈만은 결국 비크를 상대로 법정 소송도 불사하며 클라라와의 사랑을 지켜나갔습니다. 오랜 기간의 소송 끝에 이 둘은 마침내 결혼에 성공하게 됩니다. 슈만은 이 사랑이 가득한 시기에 무려 130곡이나 되는 많은 곡을 남기게 되었다고 하죠. 이 밖에도 많은 에피소드들과 작곡 이야기, 연주와 함께 풀어나갈 이번 브런치 콘서트는 놓치기에 너무 아쉬운 공연이 될 것입니다. 예울마루 월간 디지털 뉴스레터 3월의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4월에서 찾아뵙겠습니다.